조금 전해야 돼. 안녕하세요, 수현디입니다. 그동안 기아짱 화분 영상들을 올리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기아짱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아짱을 판매하는 곳을 찾기가 여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어머니께서 영국 끝에 기아짱을 시멘트로 만드셨고, 오늘은 그 시멘트를 이용해서 기아짱 화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 때는 이제 갓 돌이 지난 제 동생의 아이가 있어서 다소 시끄러운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멘트가 너무 많아. 27cm에서 31.5cm까지 다양해. 여기가. 이거 여쪽 있잖아. 여기는 2cm에서 3cm. 근데 이 안쪽 있잖아, 여기는 9cm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이게. 여기는 2cm인데 여기서 뾰족하게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하면 처리하면 돼. 이쪽. 그다음에 이제 무늬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시멘트 색깔이 검은색하고 회색 하나씩 똑같이 비율이. 아, 검은색이랑 회색 1대1로 들어가면 돼요? 1대1 했는데 여기다가 회색을 조금 더 내야 돼. 검은색보다 조금만 더. 똑같이 1대1로 한 다음에 이 정도. 아니, 조금 안 되네. 할머니 검사하고 있어요.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네, 이렇게 생겨나올게요. 네. 안 움직이고 고정 좀 시키고. 이게 적게 붙이고 많이 붙여도 상관이 없어. 적은 양으로 붙였으면은. 네. 한 두 번, 세 번까지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아, 나중에 다 붙인다. 색깔을 예쁘게 하려면은 여러 번 해도 되는데 한두 번으로 하는 게 적당하긴 해요. 이게 밑으로 너무 내려가면 안 돼.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싹 감싸. 이렇게 말려주면 돼. 말려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시간 동안, 한 시간쯤 있다가 구멍을 하나 살짝 내. 이렇게. 이거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처음에 한번 반죽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네. 그러고 이제 하루 지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이제 여기다 두 번째 바르는 거야. 한 번 더 발랐어. 위에다가 붙이는 거야. 끌어 말려. 그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엄마가 지금 작업할 거야. 여기다 이제 작업해서 보여주실 거죠? 마지막으로. 마무리 이제 한 번 붙이고. 이게 시멘트가 한 번 굳으면 잘 안 떨어지더라고. 이게 잘 예쁘게 모양을 처음부터 잘 잡아. 그리고 뭐냐, 덧붙이는 것도 그냥 살려. 막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매끄럽게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지가 않아. 완전 무늬 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게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똥이라고 해야 되나? 볼펜도 뭐 쓰고 나면 넣는 게 똥처럼 생기잖아요. 이거. 지금 이런 것들 거친 부분에 생기는 것들은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다듬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마무리 해놓고. 네. 마른 상태에서 이걸 한번 문질러. 돌멩이 이렇게. 지금 마른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른 상태에서 해야 돼. 이제 좀 그리기 힘들다, 그림 솜씨가 없다 이럴 경우, 이제 불편하다 할 경우. 그거 뭐예요? 이거 꼬꼬핀. 아,
이게 벽에 장식을 할 때 하는 거 있거든. 그 벽지에다 꽂아서 거는 거거든. 맞아. 한번 좀 자세히 좀 보여줘. 이렇게. 아, 이거예요? 벽에 장식할 때 이렇게 꽂는 거야. 이제 이렇게 뭐 무거운, 아니, 액자 같은 거 못 안 받고 걸 수 있게 하는 거. 이걸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쉽네. 아주 정교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한번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간단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리고 난 다음은 이제 하루 지나면 이걸로 사포로 이렇게 문지르면, 엄마는 아까 선으로 그렸을 경우 이렇게 나와. 근데 아까 이렇게 꼬꼬핀으로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닦아놓으면 좀 자연스러워져. 훨씬 이렇게 거친 부분. 이렇게 시멘트를 이용해 기와장 화분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았고요. 문의를 주셨던 분들 모두 마음에 드시는 기와장을 만드셔서 좋은 추억거리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드였고요. 이번 주 좋은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